안녕하십니까? 제2회 실전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 지문에서 지붕의 하라중을 제한 등본 하라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영향 면적은 기둥과 기초에 대해서는 부하 면적의 4배였죠. 기사. 그리고 보나 벽체의 경우는 부하 면적이 2배였다는 거 같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건축 구조물에 작용하는 기본 등부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해서 틀렸죠.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뭐 주택 용도냐? 판매시설이냐, 주차장이냐, 이런 게다 틀려지죠. 그리고 3번에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 하중이 아닌 최대 하중이어야 되죠. 최대 하중이 되어 주셨네. 최대. 그리고 용도별이 나오면 그 값은 최소 값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지상 적설 하중은 0.5kg 유톤 퍼 제곱보다 작은 지역. 자, 쉽게 이겁니다.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이 0.5kg 유톤 퍼 제곱이면 이거보다 작은 지역. 그럼 눈이 거의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 퇴적량의 추가 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번. 기본 풍속은 지표면 상태가 지표면 조도 구분이 C인 지역에서 지상 10m 높이에서 10분간입니다. 평균 풍속의 재현 기간은 100년에 대한 값으로 자고 있죠. 그래서 100년 개념이 됩니다. 100년. 재현 기간 온 100년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놨죠? 먼저 1번 전단벽식 구조 또는 뭐 내력벽 구조라고도 하죠. 내력벽식. 그리고 슬래브의 하중을 벽체로 직접 전달하는 구조는 맞죠. 그런데 공간의 가변성이 있다 해서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단벽식 구조는 공간의 가변성이 없죠. 가변성이 없습니다. 없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아, 자, 2번에 보시면, 건식 구조는 습식 구조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길다 해서 OXX입니다. 건식 구조는 공사 기간이 짧죠. 건식 구조가, 자, 공사 기간이 보통 짧죠. 자, 그리고 3번에 라멘 구조는 기둥과 포가 강접합돼서 이루어진 구조다 해서 맞죠? 그리고 고정단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입체 터서 구조는 부재 간의 핀접합으로서 부재가 힘및 전단력에 의해서 하중을 주로 분담한다 해서 됐죠? 자, 입체 터서 구조의 이제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하는 거죠. 축방향력. 그래서 이제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그리고 5번 일체식 구조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체식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배근해 놓고 철골을 조립이나 해 놓고 여기다 거푸집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부어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죠. 그런데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해서 그런 것은 이거는 가구식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5번은 가구식 구조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죠. 가구식 구조. 그래서 2번은 3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지반조사 및 지내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지진 시 액상화 현상은 사질토 지반보다 점토 지반에 일어나기 쉽다 해서 틀렸죠. 자, 액상화 현상은 사질토죠. 액상화.
뭐 또는 유동화라고 했습니다. 유동화. 그래서 액상화 현상은 사질토 집안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토질 집안의 흙의 내부 마세가 될 때, 이때 점창이 커서 옹벽에 가해지는 토. 그러면 옹벽에 가해지는 옹벽이나 흙마기가 있을 때, 뭐, 옹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흙마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이 옹벽이나 흙마기에 토합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흙의 점착력 개념하고 토합과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점착력이 크면 토합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점착력이 적으면 토합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흙파기 공법으로서 오픈근 공법이 있었죠. 그리고 아일랜드 공법이 있었고, 언더피닝 공법은, 자, 우리가 땅 파는 공법이 아니었죠. 자, 언더피닝은 기존 건물의 기초나, 자, 이런,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 공법이었죠. 그래서 3번 지금 언더피닝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평파 지하점 하중을 가해서 20mm 침하될 때의 총하중을 그 지금 단기 허용 진액도로 봐주겠죠? 평판 지하점은 진해력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베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지반의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 베인 테스트고, 토층을 구성한 흙의 상대 밀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했죠. 표준 간입 시험이었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5번 지문. 그래서 3번은 4번이 옳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사질토와 점토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그러면 1번에 불교란 시로 채취해놨습니다. 불교란은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를 불교란이라고 하죠? 반대 개념이 교란시로죠. 그러면 사질토는 불교란 시로 채취 어렵죠. 그런데 점토는 용이하고, 그다음에 안밀 속도는 안밀이란 것은 흙이 입자사의 간격수가 지하에서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된 현상이 안밀이죠. 그래서 안밀 속도가 사질토는 빠르고 점토가 느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점토는 투성이 나쁘다 보니까 장기 안밀 침하가 생길 때라 10년에서 20년간의 장기 안밀 침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하량은 점토가 크죠. 사질토가 적습니다. 그리고 투수 개수 또는 투수성이라 표현하죠. 사질토가 크고 점토가 작습니다. 그리고 예민비는 점토가 크죠. 그 다음에 5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크리프가 증가된 거죠. 온도는 높고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크리프가 증가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크리프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셔야 지하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우리가 증가되죠. 그리고 제가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적을 때 크리프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크리프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콘크리트의 중성화나 알칼리 골치의 반응, 뭐 염해나 화학적 침식, 뭐 동결융해라든지 또는 뭐 균열이죠. 콘크리트 생기는 균열이라든지 뭐 벌리딩 그런 거죠. 철근 부식 이런 것은 전부 다 내구성 저하시키는 요인에 속하죠. 그리고 3번, 동일 단면적이라는 것은 철근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굵은 것보다는 가는 거 말썽이 좋죠. 가는 철근 사용하는 것이 철근의 주장도 증가되면서, 주장이 증가되다니까 부착력 증가되겠죠. 그리고, 이런 침하 균열을 줄인데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4번에 지하 응력이 클수록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지하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와 철근의 상호간의 부착성을 양호해서 되게 양호하죠. 둘이 착 붙으면 잘안 떨어지죠. 그래서 철거 해체가 어렵죠. 그래서 일체 거동이 가능하고요. 거동은 움직임을 거동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한 균을 경화 전에 발생하는 것이, 자, 그 침하균이죠. 니온의 침하균열. 그래서 이제 침하균열하고 비읍의 플라스틱 균열. 뭐, 플라스틱 균열을 소성수축균이라고 하다죠. 이두 가지가 경화 전에 발생하는 균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기는 게, 정리하시오. 그래서 6번은 3번 되겠습니다. 특히 침하균은 콘크리트 자중이 안밀로 보나 슬래브 상면에 생기는 균열이 침하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침하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거 해주라 했죠.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탓을, 콘크리트 탓을 분리 탓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재진동에서 진동 다짐에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라 했어요. 그리고 가는 철근 쓰는 게 줄여준다 했죠. 그리고 7번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건 콘크리트 공사의 공기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18메가파스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동결 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30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주면 되죠. 30메가파스칼.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기준 잡고 있죠. 그런데 콘크리트의 이제 강도에서 이제 최소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이상 돼주면 돼. 기본 철근 콘크리트는 기본 21메가파스칼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 4번,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일반적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평판 구조의 경우는 0.8m 이상의 두께가, 그리고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0.5m 이상을 매스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5번에 매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다수 침하가 커서 침하균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침하균의 발생이 우리 대지형의 재진동 다짐을 실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먼저 1번에 고장력 강은 볼트 보통 인장 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을 갖다가 고장력 강 이렇게 칭합니다. 기준만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메탈 떨치는 기둥 이음부라는, 이음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오목하게 파는 홈이죠. 한 부지에 설치한 홈이죠. 그리고, 4번에 용접은 볼트 접에 단면 결손이 있다 해서 틀렸죠. 용접은 구멍 뚫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없죠. 그래서 강제를 제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크 용접할 때 비드 끝부분 오목하게 팽결함을 크레이트라고 칭하죠. 그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서 상호 연결이 옳지 않는 거 횡력 보강 가세 되겠죠. 그리고 프렌지는 커브 플레이트로 보강을 해주는 거죠. 커브 플레이트가 더 판이었죠. 프렌지 힘 보강 목적으로 띄워주는 판이었죠. 최대 내장 이하로 알았겠습니다. 그리고 웨버는 스티프랑 관계있죠. 웨버가 전단력을 받으면 자구리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웨버의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프너를 대주죠. 그래서 스티프너는 웨버의 자구를 방지 목적과 그리고 전단력 보강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래브 데크 플레이트 관계있죠.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 철판 강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이 데크 플레이트였죠. 바닥판에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것이 데크 플레이트였습니다. 자,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 쉽게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이죠. 주각은 뭐 앵커 볼트나 베이스 플레이트, 뭐 사이드 앵글, 클립 앵글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시어 커넥터는 관계없죠. 시어 커넥터는 전단 연결재였습니다. 시어 커넥터는 얘는 전단 연결재죠. 전단 연결재.
그래서 합성보를 기억하신대. 합성보. 자, 10번 문제 보시면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토합을 받는 부분의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내력벽 또는 반드시란 문장은 들어가면 틀립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토합을 받는 높이가 2.5m 이하일 때는 우리가 벽돌조로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 2층 건물의 2층 내력벽 높이는 4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줄기초, 연결보, 바닥판, 기타, 블록사 할 때 밑바탕은 정립이 청소, 물축임을 하면 되죠. 그런데 블록은 주의하라겠죠. 블록은 전체 물축임이 없습니다.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ALC 블록 공사에서 줄눈 두께는, 자, 이거는 줄눈이 10mm가 되면 ALC는 ALC 전용 모르타르이기 때문에 1에서 우리가 3mm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AC 블록 쌓기는 1L 쌓기 높이는 표준이 1.8m고 최대가 2.4m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1번에 깔때기 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서 유수 방향 돌리거나 집수 동원이 넘쳐 흐름 방지 목적. 이거는 바로 1번은 장식 홈통에 대한 설명이죠. 장식 홈통. 자, 깔때기 홈통은 선홈통하고 자, 이 첨화 홈통하고 선홈통을 연결해 주는 게 우리 깔때기였죠. 그다음에 이번에 첨화 홈통, 선홈통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구별은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선홈통 하부는 건물의 외부 방향 물이 배 바깥쪽으로 끄고죠. 45도 경사지게 해서 우리가 통상적이죠. 그리고 신축 경우에 폭은 75mm 이상을 하고 최소한 25mm 정도의 거동 허용하도록 우리가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검을 접기는 최소 25mm 이상을 하고 이중검을 접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자, 실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나죠. 먼저 1번에 이종 실링제 위험은 원칙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퍼형 재료가 본드 브레이크였죠. 그리고 3번에 백업제는 줄눈 깊이가 조정할 때 충전해 주는 성형 재료였죠. 그래서 백업제의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에 접착시키지 않고죠. 또한 실링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워킹 조인트 이면 접착 줄눈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4번에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석인 이면 접착 줄눈 구조를 워킹 조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논 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 줄눈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 5도씨 이하는 맞죠? 근데 너무 높을 때가 30도씨 이상이죠. 30도씨 이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 부재 표면 온도가 50도입니다. 일반 온도는 30도씨 이상이고 구성 부재 표면 온도 구성 부재 표면 온도가 이거는 50도씨 이상이죠. 50도씨 이상. 그래서 12번,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3번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지만 방수층 자체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수지 심한 노출 환경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욕시 시멘트 액방을 쓰는 게 노출 안 되죠. 습변 상태죠.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성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시트 도막 방 복합 방수는 항상 시트하고 도막이 나와야 돼요. 기존 시트 또는 도막에 이용한 단층 방수공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복합 방수공법이었죠. 그리고
합성수직의 전면 접착공법에서 일반 무시트를 붙이기에 앞서서 오목볼록곳에서 앞서서 하면, 이거는 예외죠. 보통은 미리 다 하면 돼요. 전에 하시면 되지만 유일하게 일반 시트 붙인 후에 하는 것이 바로 합성수직이죠. 합성수직에는 얘는 다르다. 다른 공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방수공법에서 특수부분, 직교올림부나 오목모서리 부분을 먼저 덧붙임을 일반하기 전에 미리 덧붙임을 해주고 우리가 다 하는데 보강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얘만 일반 시트 부착, 평면부 시트 부착한 후에 성형 고정물 보강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돼. 성형 고정 붙이는 걸 나중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는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뒷면과 바탕면을 균일하게 가열해서 계량 아스팔트 용융시켜서 눌러 붙이는 방법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경우 얘는 접착제를 도포해서 부착을 하는 거고 얘는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 붙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제의 벽체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층에서 부배합을 하겠죠. 정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을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합제와 골제 혼화제의 배합은 우리가 용적비라고 했죠. 질량비는 의자 약품제자 혼화제나 아니면 안료 해초풀 짓궂은 게 질량비입니다. 그리고 3번에 분말 및 입자 모양 모래는 금비빈 상태에 고루 섞은 물을 부어 다시 잘 섞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모르타를 기억하면 돼요. 일단 시멘트하고 모래 금비빈 해놨다가 이제 사용할 때 물비빈에 사용하죠. 그리고 4번은 잘 기억하시고 석고 플러스 때 다른 거 섞지 말아야 시멘트나 소석계 돌로마이트 플러스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장 바름 주변의 온도가 5도씨 할 때는 우리가 부착 강도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5도씨 난방 공사를 중간 난방에서 5도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2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자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먼저 1번에 모르타른 금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입니다.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하절기 외장타일 붙일 때 하주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일은 충분히 뒷굴 붙이는 걸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는 거친 것을 사용해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4번에 타일 바탕 모르타를 바르는 후 타일을 부지해야 돼. 여름철은 3, 4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봄가을은 일주일 이상 기간 두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압착 붙이기 타일에서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 속도나 작업 속도를 봐가지고 자 우리가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옆벽에 몰아붙이거나 벽 속에 밀어넣는 형식의 창호로 가장 적당한 것은 미닫이죠. 미석이는 한쪽 변에 밀어붙여놓는 게 미석이고 미닫이는 벽 속에 밀어넣는 것이 미닫이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유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실란트 작업의 경우는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수 구멍 일반 5mm 이상을 직경 2개 이상 두시면 되죠. 그리고 세팅 블록 유리 폭의 4분의 1에 각각 설치하면 돼요. 원래 세팅 블록은 고임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복층 유리는 20mm 이상 겹쳐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유리와 유리 사이 건조 공기층을 넣죠.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적게 무거워서 깨집니다. 그리고 5번에
염화 비닐 등으로 압출 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기업용 부자재의 개석은 구조 개석캣이 아니라 그레이징이죠. 그레이징 개석캣입니다. 그레이징. 그래서 17번, 5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유성페인트의 기름량이 많으면 강태과 내구성은 증대되나 건조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면은 알칼리성이 강하므로 유성페인트의 사용을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에날페인트는 유성바니시 유성니스의 페인트 알료를 섞어서 만든 페인트가 에날페인트죠. 그래서 도막 두껍고 강택 좋죠. 그리고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금속 바탕에 적합한 도료입니다. 그리고 4번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크롬산 아연과 알키드 수지를 구성된 도료로서 알루민판에 초벌용으로 적당하죠. 그리고 5번에 착색은 각종 착색주로 물체 바탕에 착색하는 착색이고 몇 가지 색을 도료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한 색이 되도록 하는 것은 18번은 조색이죠. 조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색. 그래서 5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다음에 면적과 체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 공제해야 되죠. 볼트 구멍 공제해야 되는 이건 12때 한번 언급했습니다. 포장 공정의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0.1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19번에 3번은 0.1제곱미터입니다. 자,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자, 이하의 구조물 자리 면적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물량 산출 철근 콘크리트 100은 철근이죠. 이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보시면 해놨죠. 옥상 슬래브가 가로 18m, 세로 10m인 8층 상겹 아스팔트 방수의 프라이머 양 해놨죠. 이거는 방수 면적을 먼저 구해서 여기에다가 적어줘. 1제곱미터당 프라이머 양을 우리가 곱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옥상 슬래브 구하고 평 슬래브 구하고요. 평 슬래브 면적 구하는 거죠. 슬래브 면적은 18m 곱하기 10m 해서 180제곱미터 되겠죠. 그리고 파라펫, 수직 파라펫이 난간벽이죠. 파라펫. 파라펫은 그럼 전체 파라펫이 이렇게 했을 때 내면에 이렇게 파라펫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 길이 그럼 파라펫 전 이게 18m, 10m, 18m, 10m니까 총 전체 길이에다가 방수 높이 0.3, 30cm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20에 30, 56이네. 56m 곱하기 0.3m 하니까요. 18, 16.8제곱미터 나오겠네. 두 개 하면 109, 방수 면적이 우리가 196.8제곱미터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1제곱미터 프라이머 양을 곱하면 되죠. 0.4kg 곱하면 되잖아요. 면적. 날라가니까 그게 1번에 78.72가 나오죠. 72kg.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석공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나오죠. 21번. 21번에. 자, 석공기 상태 변화에 관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가열하면 엔탈피는 증가하죠. 가열한다는 건 온도가 몰린다는 거죠. 엔탈피 증가하고. 자, 냉각을 하면 비체적은 감소하겠죠. 엔탈피도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3번에 가열하면 절대습도는 증가한다. 자, 가열을 한다는 것은 근고온도 몰린다는 거예요. 가열하면 이거는 근고온도만 올린다는 거예요. 근고온도 올리면 변화가 없는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자, 바로 절대습도하고, 자, 노점온도하고 수증기 분압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수증기 분압. 이거는 일정합니다. 이거는,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증가하죠. 그리고 가습하면 수증기 분압은 증가하죠. 그래서 얘들은 셋이 같이 다녀요. 같이. 가습, 같이 다닌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21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2번, 수도 직결 방식의 급수 방식에서 수도 본관으로부터 8m 높이에 위치한 기구의 소요 압력이 70kPa이고 배관의 마찰 손실이 20kPa일 때 이 기구의 급수하기 필요한 수도 본관의 최소 압력이 낮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압력 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70kPa이 있고요. 플러스 거기 마찰 손실 20kPa 그러면 90kPa이네. 플러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메다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내가 8메다를 갖다 수두가 0.01을 곱하면 메가파스가 되죠. 그럼 0.08 메가파스칼이 되는데, 자, 1메가파스칼이 약 1000이죠. 1000kPa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0.08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이거는 80kPa이 되는 거죠. 80kPa입니다. 그러면 전체 합치면 170kPa이 되죠. 자,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보시면 크로스 커넥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낫죠. 1번에 갈로 내의 유체 유동이 거크기 변화에서 압력 변화, 이런 거는 워트에마 숙격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상수의 급수 급탄계통에 그 외의 계통과 장치를 직접 접속하는 것, 이것은 크로스 커넥션 맞겠죠. 자, 크로스 커넥션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급수관과 다른 목재의 배관을 접속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급수기구의 분비불량 결과 오수가 배수와 역류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도 크로스 커넥션이고, 그리고 3번에 겨울철 난방을 하고 있는 실내의 창을 타고 차가운 공기 하부로 내려오는 현상이죠. 이거는 콜드 드래프트. 3번은 콜드 드래프트입니다.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고. 그리고 4번에 급탕 반탕 간의 순환 거리를 각 계통에 거의 같게 해서 전 계통의 탕의 순환을 촉진하는, 이건 역한수죠. 리버스 이튼. 그리고 5번에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현한 포화 전기압보다 낮아지고 물이 증발해서 기포로 발생하는 현상. 이거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5번은. 그래서 23번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급탕배관에서 팽창관의 연결 방법을 옳은 거는, 자, 팽창관은 급탕 수직주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팽창 탱크의 자유 개방하면 되죠.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번 다음 중 배수 트랩이 아닌 거 있죠. 피 트랩은 세면기였죠. 그리고 드럼 트랩은 뭐 주방 싱크대 이런 데 썼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킷트랩이죠. 버킷트랩은 전기트랩이죠. 플로트트랩이나 벨로즈트랩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의 벨트랩은 우리가 바닥에 썼던 거죠. 지금은 금지된 트랩이고 욕실 바닥 같은 데 썼던 거. 그리고 그리스트랩은 저거죠. 뭐 호텔의 주방이나 학교 식당 같은 데 사용돼. 그래서 2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먼저 1번 통기수직관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수수직관을 사용한다. OXX죠. 자, 여기는 겸용이나 연결하면 안 돼요. 각계나 개별 단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특히 5번 보시면 간접배수 통기관 단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자 도시가스에서 중압의 값 압력 그냥 중압 뒤에 조건이 없으면 자 저게 되겠죠. 4번이 되지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단 액화가스가 기하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한 경우죠. 이 경우는 2번이 되죠. 0.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0.2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소방시설의 분류에서 소화설비로 오자는 이거는 자 이 분류를 공부할 때는 소화활동설비 6가지 정확히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자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콘센트설비 있었죠. 그리고 무선통신보조설비, 그리고 연소방지설비, 아니죠. 재연설비 있죠.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번은 3번에 연결살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였죠. 그 다음에 29번 천장 높이가 20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감지기 해놨죠. 그러면 거기에서 차동식 분포용은 15m 미만까지만 쓸 수 있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15m 이상에서 20m 미만까지는 쓸 수 있어요. 20m 미만까지는 어디나 다 쓸 수 있죠? 20m 미만, 연기 감지기 등류니까. 그런데 20m 이상 되면, 거기 5번에 강정시 불량의 공기 흡입 중 아날로그 방식이 됩니다. 아니면 불꽃 감지기. 자, 이 불꽃 감지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게 5번하고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불꽃 감지기는 뭐 이 불이 났을 때 그거의 적외선이나 차외선을 갖다가 감지해서 빠르게 우리가 하는 것이 불꽃 감지기야. 근데 불꽃 감지기 감지는 되게 빠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잘 안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나는 게.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불꽃 감지기는 비쌉니다. 싸야지 한 60, 70할 겁니다. 60, 70만원 정도. 일반 감지기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29번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번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방수 기구함은 피난청과 가장 가까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계층마다 설치, 이건 몇 층마다 설치할 필요 없죠? 상계층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하죠? 먼저 1번에 사이펀식 대변기는 세정식에 비해서 세정 능력이 우수하죠. 보통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은 우수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사이펀식은 65mm 이상하고 세락식이나 세출식은 50mm 이상하면 되죠. 그러면 깊을수록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이탱크 대변기는 탱크에 물이 저장된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 사용이 많은 화장실 사용. 이거는 하이탱크식이 아니죠. 세정 밸브식에 대한 설명이죠. 31번에 2번은 세정 밸브식입니다. 세정 밸브식은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밸브로 연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거는 급수 간격은 25미 이상 돼야 되고 급수압이 0.1 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진공 방지 버퀴 브레이크를 설치해 주는 것이 세정 밸브식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세출식 대면기는 유수면이 수심이 얕아서 냄새 발생되기 쉽죠. 그래서 얘는 동양식 변기죠. 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식 변기를 인체공학적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밸브 아, 자, 아니, 31번에 그 4번 지문, 위생기구의 설비 유니타는 단위화 시행을 공기단 축이나 시공 정밀도 향상의 장점이죠. 그리고 사이폰 볼텍스 식은 물에 와류 작용하고 사이폰 작용 활용기 사이폰 볼텍스여서 원피스 식이라 했죠. 소음이 적고 제조 공정은 복잡습니다. 그다음에 32번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체크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역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해서 맞죠. 그래서 얘는 유량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2번에 글로우 밸브는 유체의 저항 비교점에 슬루스 밸브, 이거는 게이트 밸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버터플라이 밸브 몸통 내 중심 축이 원판의 형태의 디스크를 설치한 것으로서 얘는 완전히 유로를 폐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 배관의 횡단면과 평행하게 상하로 이동하면서 개폐 이루어지는 방식이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였죠. 그 다음에 33번 하트포드 접속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게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의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거 33번은 1번은 리프트 이음이었죠. 리프트 피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온수의 온도 차이에 밀도 차이에 따라서 배관의 온수가 자연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이거는 9배죠. 9배 기울기 아닙니까? 경사. 그리고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3번이 신축이 음세. 이 음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4번에 본래의 안전수의 확보가 하트보드 접속법의 목적이죠. 그리고 5번에 온도의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는 5번은 팽창관이죠. 안전관, 도피관이죠. 자, 34번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전기 난방에 비해 보일러 측에 비교적 용이하죠. 비교적 쉽죠. 쉽고 안전하다 해서 맞고. 그다음에 이번 동일 방열량인 경우 전기 난방보다 간지름을 크게 해야 되죠. 방열기 면적도 커져야 되고 간지름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니까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전기 난방에 비해서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일러 정지에도 여유 남아있어 실내 난방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그 다음에 삼방 밸브는 보일러 밸브가 단위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 사용되는 특수구조용 밸브죠. 그래서 34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펜콜 유닛 방식은 전수 방식이죠. 옳지 않는 거.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제어 가능합니다. 왠가 펜코일 유닛을 갖춘 소형 공격기를 창문 아래에다 각 배치했죠, 각실에. 그래서 개별 제어 가능하고, 이번 장내 부하 증가에 따라 펜코일 유닛 증상 쉽게 용이하게 계획할 수 있죠. 그리고 다수 유닛 분산 설치는 유지 관리는 곤란하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자, 4번에 소량의 송풍이 능지형으로 고성능 필터 사용이 힘듭니다. 그리고 중대형 사무소의 내부 쪽에 극장, 공장, 단일 대공간, 백화점에 쓰는 것은
단일떡도 정풍형 방식이죠. 그런데 펜콜 유리 방식은 뭐 실이 많은데 호텔의 객실, 병원의 입원실 이런 데에 적합하죠. 그래서 35번은 5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6번 승객 자신이 운전하며 목적지 단추의 승강장으로부터 호출 신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동 정지 이루는 조작 방식으로서 누른 순간 관계없이 각 호출에 다 자동으로 응당하는 이거는 승하 전자동 방식이고, 그러면 1번의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의 차이점이죠. 내가 내려가려고 눌러놓으면요 상승신 호출에 응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반전해서 내려오면서 호출에 응답하는 것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37번 자 전기 설비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며 다음 식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죠. 이것은 부하율이죠. 예, 3번의 부하율 개념되고 그럼 여기에서 저걸 구할 수 있죠.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하는 식도 가능하다. 평균 수용 전력은 자 최대 수용 전력이죠. 최대 수용 전력을 부하율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자, 피레 설비 규정으로 옳지 않는 게 하나죠. 먼저 1번에 돌침은 건물의 맨 윗부분에서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2번, 피레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 수레부, 인하조선, 접지극 다 동일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죠. 그리고 3번, 피레 설비 인하조선 대용이 가능하다. 근데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전기 연속성만 보장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3의 경우 이제 전기 저항은 0.2옴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리네. 전기 저항은 0.2옴 이하가 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에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60m 초과하는 건물입니다. 60m 초과하는 건물에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9번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오른 게 해놨죠. 공동주택의 거실이나 침실 주방에는 대기 전력 자동에 1개 이상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기 전력 자동 장치를 통해서 차단되는 콘센트의 개수가 거실에서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나 같습니다. 30%. 그래서 39번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번.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단지 서버지 출입문은 영구죠. 영구. 자, 우리가 통신 배관실 문이 0.07이 1.8이었죠. 그것보다 20cm 크면 되죠. 그래서 0.9m에서 높이가 2m 이상이 돼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지 서버실은 단지 서버를 둘수 있는 두기 위한 공간이고요. TPS리 통신 배관실이죠. 2번은 통신 배관실에 대한 설명이죠. MDF실. 통신 배관실. 자, 그리고 단지 서버실 면적은 최소 면적 제한이죠. 단지 서버실은 3제곱미터 이상의 최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통신 배관실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해서 출입문은 0.7, 1.8m 이상 되죠. 문틀에 외측, 내측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통신 배관실은 외부 청소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가지 문턱을 둬야 되죠. 문턱 기준은 5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50mm 이상. 그래서 40번 옳은 것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2의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